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에쿠스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에쿠스만큼 호화 옵션이 가득하다. 그리고 에쿠스만큼 매우 고급스럽고 에쿠스만큼 매우 넓고 럭셔리한 SUV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2천만 원을 안 넘어.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링컨 MKX입니다. 자, 일단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옵션, 그리고 주행 성능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스펙은 2016년형, 주행거리는 13만 9천, 이제 14만 다 됐습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 판매하는 가격 1830만원. 차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이제 동차종, 가격은 링컨 MKX가 저렴하지만 X5나 Q7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전면부, 범퍼, 하단, 라이트, 그릴, 다시 한번 전면부 보면서 엠블럼 멋스럽다. 자, 몇 점씩 LED 라이트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오, 눈부시다. 여섯 개, 6발. 자, 측면부 보겠습니다. 대형 SUV답게 존재감 상당하다. 그리고 휠 타이어 이렇게 거리 두고 보고 있지만 매우 깔끔한 상태다 이렇게 또 보입니다.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링컨 MKX 야간 주행하는 차량들 보면 매우 이쁩니다. 자, 리어 테일 램프가 겁나 길다. 브랜드빨은 독일 3사에 비하면 많이 밀리죠. 요거를 떼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링컨사 그런데 팔리는 이유는 가성비가 진짜 좋다. 아무튼 테일 램프 상태 겁나 깔끔. 듀얼 머플러, 범퍼 하단 부분에 견인장치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들어간다. 링컨 MKX가 그래도 잘 팔리는 이유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옵션이 좋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폴딩 다 됩니다. 여기서 차박할 때 폴딩 2초 정도 걸립니다. 자, 실내 공간 한번 볼게요. 블랙 원톤 내장재라 깔끔하지만 어두운 감은 있어요. 그게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는 휠기스 이 정도 있다. 오케이. 디지털 트레드 60%. 앞쪽 휠기스 없다. 타이어 트레드 60%. 오케이. 오늘 차량 휠이 겁나 깔끔. 타이어 트레드 겁나 많다. 60%. 자, 멀리서 봤을 때는 휠 타이어 상태가 매우 좋다 판단됐는데 가까이서 봐도 오늘 차량 매우 좋습니다. 디지털 트레드 60%. 리어부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에쿠스 느낌이 납니다. 우드 내장재, 거기에 이제 가죽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판은 요 깔끔한 거 사즈 매트로도 바꿔 두셨네요. 자, 요렇게 수동으로 세우고 그 다음 여기 레바 있습니다. 요 레바로 한 개, 두 개, 세 개, 오! 자, 이 등받이 각도 보세요. 충분합니다. 이제 SUV 2열 각도가 조금 불편해서 장거리 운행 시 2열 탑승자들이 불편하다는 차량들이 있는데 링컨 MKX 절대 불편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신장은 186. 그런데도 이렇게 넓게 탈 수 있다. 오, 좋아. 잘 빠졌어. 앞좌석 이 뒤쪽 보시면 잘 빠졌습니다. 무릎, 레그룸 공간이 충분하다. 옵션 좋아. 자, 2열 송풍구, 2열 열선 시트, 시거증 119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커튼 에어백들도 확인이 됩니다. 안전성도 좋아. 그리고 일단 링컨이 진짜 옵션이 좋아요. 후측방 경보장치도 들어가고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도 가능하고 옵션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대,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린 대로 에쿠스 1000만원 후반에서 2000만원대 후기형 보시는데 수납공간이 좀 모자란다, SUV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알맞는 차량. 자, 요렇게 올리고 그 다음 요 손잡이로 각도 조절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각도 조절한 거랑 안 한 거랑 요 정도 차이. 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덕분에 개방감 겁나 느낄 수 있다. 차박 시 파노라마 선루프가 주는 개방감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또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눈부시다. 그럴 때는 저 선쉐이드를 닫는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수석 도어 안쪽입니다. 하단에 수납 공간, 스피커 그릴. 자, 이 스틸 크롬 느낌 되게 고급 소재죠.
한층 고급스러움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이렇게 들어가고요. 도어 캐치, 도어 언락 스위치 확인됩니다. 하단에 윈도우 스위치. 자,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 이 좌우 쿠션감 보이십니까? MKX 링컨이 이래서 그나마 선방을 하는 거 아세요? 왜? 옵션 좋은데 가격 겁나 저렴하다. 자, 동급 X5나 이런 거 16년식 구입하려면 그래도 4천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 2천도 안 돼. 자,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센트페시아 대시보드 자세히 담아볼게요.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상단과 하단에 이 스틸 느낌, 약간 크롬 느낌, 겁나 고급스럽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 이렇습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라이트 관련 스위치, 전동 트렁크 스위치 확인되고요. 전동 핸들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링컨 MKX. 자주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아니어서 탔을 때마다 항상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게 기어 찾게 됩니다. 기어 여기 있습니다. 버튼 C 기어다. 자, 오늘 차량 주행거리 139,000km. 자, 핸들은 이런데 좀 까진 흔적은 있어요. 저렴하게 복원하실 때는 핸들 커버 뭐 한 2만원짜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시보드 상태 겁나 깔끔하다. 자, 옵션이 좋다. 터치식 열선, 냉풍,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냉풍. 오케이, 좋았어. 어뷰, 그렇지. 어뷰. 전방 카메라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차 센서, 그리고 비상등, CD 플레이어, 미디어 관련 스위치, 공조기 관련 스위치 확인되고요. 여기서도 또 이런 버튼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오마이갓, 뭐야 했더니 오케이, 좋았어. 자, 이거였어. 자, 어떠십니까? 1,000만 원대, 1,000만 원 후반대. 이제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있으면 천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내려갑니다. 오늘 차량 스펙 가격 매우 좋다. 자, 수납공간 USB 1구 확인되고요. 폴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점 보시면 보실수록 링컨 MKX 알찬 차량 같지 않으십니까? 콘솔 USB 1구 이렇게 확인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MKX 외관 실내 어떠십니까? 자, 그리고 주행 성능은 어떨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근데 휘발유 SUV라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자, 출발. 에어컨 매우 잘 나옵니다. 근데 시끄러워서 끌게요. 오케이, 이 시원함을 간직한 채 리뷰를 시작해보자. 자, 그리고 선쉐이드 닫아보자. 그렇지. 근데 열어야 돼. 너무 어두워져요. 자, 사이드 미러. 그렇지, 다 오토. 선루프 작동해봤고, 얘가 또 후측방경보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주행보조장치, 뭐 주행보조장치 하면 후측방, 차선 이탈 뭐 이렇게 있지만 저는 후측방경보장치가 가장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잘 쓰진 않아요. 걔를 기계를 그렇게 맹신하진 않아요. 사용하면 편하기는 한데 굳이 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운행시 후측방경보장치가 그 사고 위험을 알려주는 횟수도 많고 또 사고를 확실히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후측방경보장치 좋은 데에 들어갔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내장재가 블랙일 때는 매우 고급스럽고 깔끔하지만 실내의 어두운 감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썬팅을 자기가 기존에 하던 색상보다는 조금 밝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실내 내장재에 따라 또 이 어두움도 이게 더 배가 되기 때문에 썬팅 어두운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기존 차량 했던 농도로 하셨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운행하는 느낌? 전방은 뭐 당연히 뚫려 있어서 확보가 되겠지만 이 주변 느낌이 너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디젤 SUV를 저는 주로 많이 탔었어요. 당연히 휘발유 SUV를 타고 싶지만 디젤 SUV를 타는 이유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연비 부담이 적어서죠. 근데 또 관리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저는 휘발유든 디젤이든 관리를 하면서 또 요 컨디션 복원을 하면서 돈은 들어가지만 또 제 만족이 있어서 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디젤 관리가 좀 부담이 되셨던 분들, 그리고 휘발유 SUV를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MKX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디젤 SUV, 사실 저는 디젤 차량을 많이 타봤고 휘발유 차량도 많이 타봐서 디젤에 대한 그런 큰 이질감은 없어요. 디젤 차량 컨디션 좋은 애들은 디젤 특유의 진동과 소음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또 그렇게 이질감 있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진짜 작지만 그 디젤 특유의 진동과 소음을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개인차니까 한번 타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휘발유 SUV 좋죠. 조용하고. 단점은 휘발유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좀 비싸다.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연비도 디젤보다는 조금 떨어지고요. 근데 진짜 그건 있다. 휘발유 SUV이다 보니까 지금 에어컨 제일 약하게 틀어놨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켜야 돼. 그리고 냉풍 시트 돌아가는 팬 소음만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어. 오, 좋아. 자, 또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가꾸는 재미도 있네요. 자, 신호 잘 받았어. 1차 그냥 달리겠습니다. 신호 잘 받았어. 근데 요 승용차, 요즘 저는 이제 승용차를 타고 있어요. SUV에서 승용차로 기변을 했는데 요 SUV 타고 캠핑 갈 때 느낌이 좀 더 여행 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주변 풍경, 경치 감상하기에도 승용차보다 SUV가 좀 더 그 느낌이 확실히 더 다가오는 것 같고요. 자, 가속. 얘가 이제 2.7이에요. 어, 좋았어. 2.7인데 가속력이나 또 감속시 하체 유격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어디서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기종을 구입을 하시든 이렇게 실차하게 구입하셔서 컨디션 높은 애 그리고 시세 비교는 기본이겠죠. 그래서 괜찮다 판단되는 애가 있다면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중고차 구입 뭐 잘못 샀다 이런 일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실 때는 동급 차종, 동스펙 두 세대 비교해보세요. 그럼 가장 우수한 녀석이 어떤 녀석이다 판단되십니다. 이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차는 사실 내가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해요. 이 주행 컨디션이나 실내, 외관 이런 청결도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답은 비교뿐입니다. 비교. 자, 요철 구간. 요철 구간을 무조건 넘어봐야 돼요. 자, 왜 넘어봐야 되냐? 일단 승용차는 세단이기 때문에 세단의 그 주행감을 나타내야 되고 SUV는 이제 캠핑이나 수납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하체 컨디션이 어떤지 또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종이든 가격 상관없이 이런 실차 확인은 무조건 필요하고 이런 실차 확인을 통해서 같은 가격대, 같은 스펙대라면 가장 컨디션 우수한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 필요 없어. 상식이야.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나 차 잘 모르는데. 타보시면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얘 옵션이 진짜 빵빵해. 어, 차간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지, 차선 이탈 되지, 후측방 경보장치 들어갔지, 뭐 요즘 주행보조장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쿠스랑 느낌이 비슷해요. 대형이면서 럭셔리함이 있는데 에쿠스의 또 단점은 굳이 찾자면 올드함이에요. 근데 얘도 약간 올드함은 있어. 그 느낌과 동일해. 자, 2차 고속 테스트 출발. 오, 엔진 사운드도 괜찮아. 어, 급브레이킹 시 하체 유격이 없다. 하체 유격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뭐 로다이나 디스크 로터 변형으로 인해서 이제 하체 유격이 생기거든요, 브레이킹 시. 브레이킹 매우 부드럽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링컨 MKX 어떠세요? 2,000만 원 미만의 아주 가성비 알찬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연락은 서둘러 주세요. 오늘 차량은 금방 나갑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다양한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